이제는 10년이 넘었네요. 2004년도에 처음 상영이 된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12시간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모두들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인기 있는 배우 제임스 카비젤이 예수의 역할을 했었고요. 아주 매력 있는 이태리 배우인 모니카 벨루치가 막달레나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 영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못 박는 로마 군중들과 그리고 제자들, 예수를 익히 알던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또한 몰려있던 군중들의 드라마였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생각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예수의 공생애 3년 정도는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다. 그 중에는 예수가 떼어준 떡도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병 고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이게 다 공통점이다. 예수를 최소한도 만나고 보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공통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그저 만나고 그저 알기만 했던 사람과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의 구분이 뚜렷하게 명백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영접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과 함께 연대해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냈던 이 모여있는 군중들의 다른 점은 예수를 그저 알고 그저 만나기만 했고 그 떡도 좀 먹어봤겠지만 예수를 비껴갔던 사람과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의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시절, 예수를 비껴갔던 시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보면서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다. 빛은 봤어요. 근데 그것이 참된 빛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많이 있는데요.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가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떡 먹어본 사람, 병 고친 사람, 소문을 들어본 사람, 예수의 말씀 산상수훈을 상당히 우아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 속에 들어있는 치열한 숨어있는 전쟁터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낙이 타고 오는 이 젊은 예수를 자기의 우쭈구리를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메시아를 기쁘게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할 적에 자기에게 빵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 자기의 병을 지속해서 고쳐주는 사람, 혁명적인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전투력을 주는 지략가 정도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각각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체험 속에서만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 속에는 이렇습니다. 오, 나에게 계속 빵을 주는 사람이요. 오, 내 병을 계속 고쳐줄 사람이요. 오, 내가 곤고한 이 세상을 뒤집어 바꾸려고 하는 혁명의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요. 그들 각자의 구세주였습니다. 자기의 바램과 소망 속에, 그리고 자기의
체험 속에 자기 세계관 속에 가두어진 메시아를 바라고 환호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곧 그들 자신이 자신의 한계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생명과 구원과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만나지 못했어요. 빵의 문제로 예수를 만났고요. 병의 문제로 예수를 만났고요.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예수를 만났고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영원과 이런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감옥인 줄은 몰랐죠. 분명히 예수를 보았고 예수와 함께 지내기도 했고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총독 빌라도가 나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라뇨. 멋진 사람 아닙니까? 총독이 예수를 신문할 적에 네가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가 내가 왕이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고 대답하니까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예수 앞에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은 굉장히 진지한 복음서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진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복음인데요. 저는 이 빌라도의 이 질문 앞에서 쓴웃음이 피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 묻잖아요. 기록자 요한은 굉장히 페이소스가 있는 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을 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진리 앞에 서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명백히 비껴가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진리의 문제에서 비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그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개천에서 용났다는 뜻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학문적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BC 3세기에 그리스의 정복왕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떨치고 호령할 그때에 알렉산더는 자기의 명성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곳곳에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맞습니다. 지금 이집트 북부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도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거기에 한 수를 더 떴습니다. 로마에 있던 모든 학자들을 다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서 대학을 만들고 거기 곳곳마다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책을 만드는 것은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책 한 권을 만드는 것이 요새처럼 만 원짜리 책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렇게 도서관을 만들었고 학자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학문의 도시를 분산시켰던 거죠. 그런데 강제 이주당하기 싫었던 학자들이 도피처로 도망가서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았던 곳, 그것은 시골의 한적한 마을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길리기아 지역이었고 그 시골 도시 이름은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각자 자기의 학풍을 발전시키며 다소는 쉽게 말해서 언더그라운드 학계의 고수들과 내공이 깊은 학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는 것은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이 있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다소를 발굴을 해내는 여러 학습 자료들을 보면은요, 당시 다소에서 유치원 수업이 지금 현대의 대학원이나 PhD 과정에서 하는 세미나식 수업을 유치원에서 했다고 하는 기록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신림동에서 대학을 나왔다든지 신촌에서 대학 공부를 했다든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와 같을 것이고, 내가 보스턴에서 PhD를 했다고 하든지 뭐 이와 같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잘 나갔다는 말이죠.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너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힐렐 학파의 수장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에서 사도 바울은 공부한 문화생이었는데 단순한 문화생이 아니라 힐렐 학파의 지금 가말리엘이 죽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학파의 수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장파 학자로는 굉장히 알려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옳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거기다가 열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열심인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게다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사람으로, 이 화려하고 이 탁월한 학자, 그러나 오늘 총독 빌라도 진리이신 예수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물음으로써 그 진리를 비껴가고 있던 극도의 영적 무감각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군중을 통해서 알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위험성이 있는 인물로서라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말이 무엇인지를 듣기도 했던 사람이었으나 그 진리를 앞에 놓고 묻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함으로써 아주 아주 재미있게 진리를 비껴가고 있는 영적 무감각 극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화려했던 사람이나 영적인 무감각의 극치의 사람이었다고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물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이 굉장한 멋쟁이였습니다. 지금부터 30년이 훨씬 넘은 그때 전에 벌써 무태안경을 쓰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유리하게 투명하고 멋인지, 야 도대체 저런 안경은 어디서 사나.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안경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은 옷도 말이죠. 주름 하나 없는 옷을 탁 멋지게 입고 아마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손이 베일 것 같은 그런 멋쟁이였습니다. 머리 헤어스타일 하며 뭐 하나 구도 하며 흠잡을 것이 없는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더하는 것은 이분의 취향이 뭐냐면 자기 집에 애완용 악어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수입 허가를 받고 악어를 길러서 자기 집 거실에 기초를 파고 수족관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악어를 기르고 매일 밥을 주는 게 그게 낙이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기르는 악어라도 길이가 2m 이상이 되면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2m까지 자라도록 악어를 자기 집에서 기르는 이 멋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실력이 너무 없는 거야. 여학생들이 반했었는데요, 수업이 그 과목이 시작돼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허당이었던 거예요. 꽝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속에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빌라도 그는 청도이고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4장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 그 중에서도 압축된 예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트레저러였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공동체이든지 믿지 못하는 사람을 재정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재정을 맡기는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열두 제자의 반열에 오른 특권 위에 그 중에서도 깊이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자의 자리에 하는 것은 경건과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리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영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가장 지근 거리에서 아마 예수의 손도 잡고 스킨십을 하면서 예수를 가장 가까이 바라보고 예수의 가장 공동체에서 신뢰받았던 사람, 그러나 그는 그 반열에 오르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는 믿음과 경건에 뿌리 내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고 그의 영혼은 부패해 마침내 예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알고 만났지만, 그리고 예수가 주는 떡도 좀 먹어보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22장의 간증에서 분명히 나도 그와 같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복음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음성을 듣고 영접한 자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의 영광인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고 고백하게 되더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이것을 영접하게 한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카리스마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위로부터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빌라도는 진리이신 그분 앞에 서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자로 비껴가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 빛을 본 자는 그것이 참빛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에 있는 영광에 있다는 것을 새로운 차원의 눈을 열어서 그는 보게 되었나요? 은혜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코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결코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결코 값주고도 치르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것도 없고 체험한 자는 이것 말고는 간증할 것도 없고 고백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역할을 맡았던 제임스 카비젤이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오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선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죠. 여기에는 로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리즈너블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도대체 합리적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논리적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강도의 회심에 대해서.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sola gratia,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붙잡혀오죠. 예수로 인해서 사유함을 받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모니카 벨루치가 연기했던 바로 그 막달레나 그 여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사건의 종료가 기록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3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 화려했던 빌라도가 물었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은혜 말고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제 친구가 의과대학을 입학을 할 때 저희가 대학을 다닐 지경은요 정부에서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 장학금이라는 걸 줬습니다. 의과대학 6년을 학비하고 약간의 책값까지 붙여서 6년 동안 100% 공부를 시켜주고 졸업을 하면 5년 동안 의사가 가지 않는 무의촌에 가서 5년을 의무로 근무를 해줘야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의과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정말 잘 놀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홍제동 달동네에서 정말 잘 놀았던 사람이 어금니를 깨물고 매일 중풍에 걸린 할머니가 자기의 왼손으로 밥을 쥐어주면서 아무개야 공부해야지 학교 가야지 그러는 거기에 어느 날 마음이 확 뜨거워지고 내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들어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중보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의과대학을 입학할 당시에 이 친구는 성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잘 놀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성병이 걸려왔습니다. 성병이 걸렸는데 심했습니다. 제가 포도필린을 직접 발라 소독약을 발라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하고 그래서 잘 압니다. 이 친구가 그 버릇을 개해주지 못하고 대학을 입학해서 창녀촌을 갔는데 그만 몸 파는 여인한테 그 병을 옮겨버렸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리고는 자기 돈을 내서 가서 그 여인의 병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고쳐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휴머니스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을 데리고 있는 포주에게,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 있잖아요. 잔뜩 여인에게 빚을 지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몸 팔아서 수익을 얻게 하는 포주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포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들어간 내 돈이 얼만데, 당시에 수백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돌아와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받은 학비, 공중보건 장학금 말입니다, 그거를 모조리 깡그리 모아서 가지고 가서 포주 앞에 내어놓고 돈 여기 있습니다, 이 여자를 자유케 해주세요. 여자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자유를. 그리고는 저 남도 끝지점쯤이 고향이었는데요, 열차표를 사가지고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주고 반드시 내려가서 그 고향을 떠나지 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기 바랍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내 바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절대 고향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제 친구가 술이 곤죽이 돼서 제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내 앞에 편지를 내놓으면서 황형 이 편지 좀 한번 읽어보소 그러고 하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구구절절히 감사하고 고맙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그런저런 내용들이 잔뜩 있었는데요. 근데 그 마지막 줌에 저는 이 한 말이 꽂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몸만 아니면 목숨을 걸고 당신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몸만 아니면 목숨을 걸고 당신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여인은 왜 그 편지를 썼을까요?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적인 사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 내 친구와 그 여인은 이 땅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과도 같은 유대 지식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한밤중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 알고 싶을 때 예수께서 대답은 이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카리스, 그 선물이 너에게 은혜가 되어서 카리스마가 될 때에 그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지식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로 사운드는 들었지만 미닝에 대해서는 마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하고 그는 떠납니다. 그 이후로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는 명백하게 그날 밤 예수와 함께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간접적으로 예수를 옹호하는 변론을 하는 일에 나옵니다. 뭔가 조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쯤에 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하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끄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등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은 살벌한 상황이죠. 방금 죄인 셋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절하게 죽인 상황 아닙니까? 아직도 창 끝에는 피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형을 받은 죄인 세 명과 함께 일당이 여기에 혹 있을지도 모른다고 살결인 눈을 번뜩거리면서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린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공기를.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식 용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몰약과 치명 섞은 것 백근을 가지고서 니고데모는 등장합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도 않게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니고데모에게.
그런 분명히 한밤중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는 비껴갔던 사람임이 분명한데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의 장래 향품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그에겐 분명히 변화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구원의 은총이 하늘의 선물로 그에게 왔을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살벌한 현장에 그는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예레미야 비슷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비껴가고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내게 선물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비껴갔던 저였으나 그 빛 가운데서 사람들은 빛만 보았으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회심했다고 그의 응답은 즉각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10절입니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간증 사건은 한 단어로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여기에는 논리와 합리적인 것, 그 어떤 사상도 설명해 낼 수 없음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예수가 운명을 하는 그 장면쯤에서, 막바지쯤에서 예수는 피를 너무 오랫동안 흘려서 아직도 여전히 피는 흘러내리고 그리고 일부의 피는 온몸에 굳어있을 그때에 모니카 벨루치가 연극했던 배역했던 막달레나는 숨죽이고 숨어있다가 마침내 드디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셨죠?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막달레나 이 여인의 얼굴 정면에 있는 것은 높이로 예수의 발끝이었습니다. 못 박힌 발, 피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법. 참 오묘하게도 창조주의 섭리는 중력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머리부터 발끝으로 피가 흘러내려 발끝에는 피가 엉겨붙어 있고 그리고 일부는 방울져 있는 거기에 모니카 벨루치는 그 예수의 피 묻은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달레나가 예수의 발끝에 입을 맞추는 그 장면에 내가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피 흐르는 발끝에 입을 대고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왠지는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막달레나가 발에 입맞추던 그 입맞춤의 자리에 나를 거기에 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을 거기에 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을 바로 예수의 피 묻은 발에 입맞추는 그 자리에, 그 사건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나를 예수의 발끝에 입맞추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노래가 되어 가십시오. 예수의 발끝에 입맞추는 노래가 되도록 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오 은혜로다, 은혜로다 다시 찬송합시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찬송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보이십니까? 그 은혜 충만함을.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오 은혜로다, 은혜로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은혜 없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이 은혜 없이 우리는 이 헛된 삶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문을 여시는 하늘로부터의 선물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각자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 구원의 은혜 말고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사오리까? 하오니 주여, 이 은혜의 샘물을 마르지 아니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마다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살아나는 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